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저는 재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을 세번잘 씻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해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라, 오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악과 악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보호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입에 물을 넣어 잘 씻어서 세번 하면 헹굼이라고 합니다. 코에 물을 조금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세 번도 하는데 이 동작을 흡입과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세번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손부터 시작하여 배꼽 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 전체를 한꺼번에 닦아서 보시다시피 앞뒤로 닦고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다. 머리가 두꺼울 땐 앞뒤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발부터 시작하여 왼발을 따라 발 뒤꿈치까지 발을 세번잘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우리는 당신의 용서를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세번 얼굴 전체를 씻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귀에서 제대 귀까지 이마 위에서 턱 아래까지 얼굴 전체를 물로 덮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금 전에 머리를 닦은 물에서 귀를 안팎으로 한꺼번에 닦습니다.